북한! 너 라면 먹고 있어. 너 형 고기로 치워. 라면 먹고 있어? 아, 큰 실수했더니 배고파가지고요. 요놈 봐라. 히트. 좋아, 왔다 끝에. 헤드리트. 야. 준현아. 가요, 가요. 형 120kg 안 돼봤죠? 얼마 힘든지 알아? 빠졌어, 빠졌어. 터졌어. 어디 갔어? 빠졌어? 응. 준현이 어? 기다리면 안 되겠다. 바로 건져야지. 앞으로는 입질 오면은 멘트 주세요. 응. 야, 역시 이배우. 야, 역시 이배우 빠져도 딱 매너 있다. 야, 왔잖아. 왔잖아. 바로. 너는 움직이지 않았어. 여기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봐. 분위기가 좋지가 않네. 바늘이 너무 작아. 바늘 바꿔야 돼. 그 장비 가방 빨간색 보면 왔어. 에? 준현아! 야! 준현아! 아, 미리 알려 달라니까 아저씨 정말. 준현이 오늘 내가 봤을 땐 고기 다 잡았다. 사장님! 어, 분위기 안 돼요. 안돼요. 오, 크다. 어, 분위기 안 돼요. 안돼요. 오, 크다. 아, 내가 할 거야. 내가. 야, 이번에 도 치면 알지. 빨리 와. 오, 정말. 됐어. 와, 저기 완전 명당이구만. 아우, 준현이 때문에 나 살 떨린다. 어, 떡 아니야? 어. 떡이었다. 아이씨. 떡. 야, 방앗간도 보내. 우리 형. 방앗간! 아니, 떡뿡을 잡을 거 왜 부른 거야, 이 형님 지금. 아니, 떡이면 떡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, 형님. 측선수 세봐라. 그래, 측선수 한 번만 세줘. 여기서 잠깐. 붕어 몸통에 있는 측선이 30개 이하면 토종 붕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? 오, 33개. 진짜 많아. 떡 중에 최고의 떡인데요, 걔는. 채떡, 채떡. 그래, 싸울 것도 없어. 측선수 딱 보면 알지 뭐.